지난달 26일 밤 상하이시 도심 한복판 우르무치 중로에 시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연신 샤타이, 중국어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시민들은 이어 시진핑 주석 하야를 연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위는 100일 넘게 봉쇄된 신장 우르무치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지면서 촉발됐습니다. 과잉 방역으로 화재 진압이 늦어졌고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성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의 모든 봉쇄를 해제하고 PCR 검사를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위는 밤 사이 계속됐지만 자정을 넘기자 경찰의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시위 관련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즉시 삭제됐지만 이번 시위의 파장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무관용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이 우르무치 화재 참사를 보며 공감하고 또 공분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정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날 오후에는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 칭화대 학생들이 백지를 들었습니다. 검열에 항의하는 뜻이자 상하이 시위대와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베이징대 등 50여 개 대학생들도 각자의 학교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하이 시위가 해산하고 칭화대 학생들을 학교가 조기에 고향으로 내보내면서 잦아들 줄 알았던 시민들의 분노는 수도 베이징에서 다시 점화됐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지역은 각국 대사관이 있는 양마차오 일대. 시위를 해도 중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으니 해외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과도한 방역에 항의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코로나19 항의 시위는 난징, 청두, 베이징, 상하이 등 최소 10개 이상 도시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홍콩과 타이완에서도 늘어났습니다. 홍콩대학교 학생 100여 명은 상하이 시위대처럼 화재로 숨진 우르무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봉쇄와 격리 위주의 중국 방역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시위는 중화권을 넘어 해외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근처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들 50여 명은 하버드대에 모여 중국 시위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은 봉쇄를 풀고 시진핑 주석은 물러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에서도 시민들이 중국 시위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내 시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대도시마다 경찰 배치를 늘리고 밤낮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 대사관들이 몰려있는 베이징시 리탄공원 일대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을 비난하는 백지 시위가 이곳에서도 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해 경찰이 하나하나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t's that national character, widespread nature of it, that I think makes it a much more potentially volatile and potentially more threatening set of problems that the party in China has to deal with. 현재로서는 장점인 주석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백지 시위가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주말이 시위 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대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점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랑입니다.